두 장을 제거합니다. 아씨, 잘 못 왔다. 오른쪽,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거 이렇게 공격하다 하나도 안 나오는 시대 아니야. 아, 근데 지금 블리트 길로 와가지고 이번 트라이는 망한 것 같은데. 뭐 일단 어떤 비타 카카털 어서오세요. 건무 어째 시드가 포션도 아주냐. 예비 망단 프레츠. 심지어 첫 엘리트가 라가블린이야? 자면서 사일런트 잡은 슬픈다. 아이고, 이뎀 손해봤다. 아, 이거 라가블린 어떻게 잡지? 포션도 하나도 안 주는데 잡을 수가 있나 이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잡어? 말이 된? 3트로 넘어가겠구만. 일단 고래밥을 바꿔보자. 3트짜
뭐야 이거 왜 꺼졌어? 아이 나 뭐.. 아 뭔.. 잉? 아 뭔데.. 아이.. 아이씨.. 왜 꺼졌는데? 이거 켜려면은 껐다 켜야 된다. 아무튼 지금 명령어 안됨. 물음표라도 가봅시다. 아드레날린. 아이고 길각을. 아까 매끄러운 돌 아니었어? 조금씩 바뀌긴 하네. 비타. 안녕하세요. 왜? 얘네들 여기서 나오는 거는 똑같네. 또 이러면 또 라가블린 못 잡자. 심지어 포션도 하나도 안 나오는 게. 어떻게 이렇게 미친 시드가 있지? 심지어 물음표가도 못 나오는 것까지. 라가블린 졸라 세네. 사트. 와, 심지어 이것도 세 장이야. 와 진짜 이거는 답이 없네. 이거는 외통수인데 이거. 똥중 똥문성. 튕겨내기. 아니, 수비를 저렇게 많이 올렸어.
도둑놈을 못 잡아? 마지막 트라이. 근데 그냥 각이 안 나온다. 이거 하든 말든 똑같을 것 같아. 일단은 여기서 아드레날린 먹는 게 제일 낫겠지. 이번 루트가 매끄러운 놀이였으니까 2번 루트로 가자. 중가루님, 왜 못 계시는 거예요? 혹시 디펙터가 사일런트보다 강한 게 아닐까요? 디펙트 갖고 왔는데 디펙트가 깨는 거 아닐까? 사일을 오트하고 나서 디펙트 해보자. 프레츠 망단 예비. 이것도 프레츠밖에 없지 않나? 이 갈비지 게임을 이렇게 한 건 과로시가 광고로 돈을 받은 것이 흥미롭다. 자수해서 광명 찾자.
광고주는 땅 팔아서 돈 버다. 패배. 세상에 이런 똥쓰레기 시대가 있다니.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님들도 해보셈. 답이 없음. 똥팩트로는 되지 않을까? 아씨. 이 시들은 2018년 슬더스티코에 떠돌던 전설의 시들이다. 라가블링을 통과한 사일의 나는 체력은 최대 9라고 하며 놀랍게도 심장을 격파한 이도 있다 하더라. 아니 저걸 깨는 길이 있어? 디스코드에 있는 저설의 시드라고 하는군요. 디펙트는 짱쇠니까 되지 않을까?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뒷광고가 아니고서야 이 게임을 만 시간 넘게 할 리가 없잖아. 유착관계 해명해. 뭐야, 돈도 못 받고 욕도 먹고 서럽다. 해명? 해명 같은 소리네. 번개고치. 아, 역시. 디펙트는 답을 알고 있다. 황팩트. 뒤질 뻔. 증기장벽. 아니 번구야, 잠깐만 죽었는데? 예. 아무튼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저주받은 시드.